아 혁찬아 그저 예. 인력지원센터 그디 전화 한번 해보라. 올린 무사형 기계톡 가지고 오랜 연락이 안 옴신고 이거. 그디는 무사 말씀. 아 나가 그저 시흥리에 저 전기톱 빠니냐게 나가고. 내가 작년에 그 재성충 걸린 그 낭을 나가 얼마나 걸 다 이거 썰어버리시 나가게. 나가 혼 20만 구루로 나갔어 그 다음부터 작년에. 아니 올린 어떤 저 재선충 햄든 연락이 왔다 연락이 와서. 야 형찬아 곡고 네. 들으라만 음식은 20몇만 낭 하나 들려거네 가지 하나 들려 이래차랑 저랑 돌싹 돌싹 그만 촘촘사라게. 경은아 오지 말이 되는 거라 경은아 오지 말이 되는 거라. 아무 상관없이 우리 집 오지 말이 넣고 가. 걔는 입만 살아니. 아이고 아이고 참. 야 걔도 야 뉴스 보나 올렸냐 소낭 죽이는 재생충 그게 좀 누그러졌든 헙디다게. 어떠나? 이제 혼 7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동안 이거 배분 게 54만 구루라. 아이고 써라. 그만큼 이제 이걸 이제 잘라내나네 이제 조금 진정이 되는 모양새다 이 말이야. 작산 것도. 아이고 걔나 그냥 옛날에 비해 지금은 덜 난 얼마나 다행이고. 그럼 그럼. 저 재선충 병에 대해서는 이분을 따라갈 뿐이 어신디. 네. 충남대 교수도 해나고. 현재 저 이 발명해야 되나 이 바이오 기업을 어. 운영하고 있는. 성창근 박사라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재선충에는 아는 사람이 어, 이분이 재선충에서는 일인자 톱이라 톱. 아, 어, 소소. 자, 우리 성 박사 나와 수가. 예,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뭐 기분 안 좋아 수가. 아,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근데 목소리 막힌다. 충청도 분이야, 충청도. 그죠? 소나무 재선충병이 소나무의 에이즈다. 네. 이렇게 불릴 만큼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병 아니까? 나무가 걸리기만 하면은 한 두세 달 중에 100% 죽어요. 선진국이라 하는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똑같아요. 누구도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을 아직도 개발 못했어요. 어떤 기술건 이게? 소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재선충병. 이 솔수염 하늘소라는 곤충이 옮겨다니며 퍼뜨리는 건데요. 곤충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투하면 급속도로 번식을 해서 줄기의 통로를 막아 고사시키는데 벌목이 최선이과 그렇다고 지금까지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 개고의 박사님. 예. 그 산림청에서는 재선충이 네. 줄어들었던 햄신디 줄어드는 네. 게 맞나요? 아 줄어드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저기 산림청도 고생을 많이 했고 노하우도 있고 제주도청 네. 시청도 보통만 이게 고심한 게 아니에요. 시민단체들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나고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피나는 노력 덕인데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감을 키워보니까 어떤 때는 감이 많이 올리고 어떤 때는 감이 안 열리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 때는 태풍이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가 예측을 잘 못하는 것처럼 네. 이게 많이 노력을 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많이 방제는 했는데 네. 이게 온도가 어떨지 습도가 어떨지 날씨가 어떨지 태풍이 올지 않을지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또 창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맞다. 소나무 방제하느라 2차 또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나무들도 훼손되고 멸종위기 식물들도 자생지가 훼손되는 경우도 많은데 네네. 사실입니까? 그 사실이지요. 왜냐하면은 저기 아시다시피 저 산에 사는 비둘기나 새 같은 거 차가 다니면 길거리로 잘 안 나오잖아요. 예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깊은 산속에 있잖아요. 사람 인적도 없고 비행 저기 뭐야 차도 안 다니는 데 있잖아요. 예. 깊은 산속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방제를 하려니까 차가 들어가야 돼야 기계톱이 들어가야 돼 사람이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뭐 곧자발도 피해가 있고 그게 이제 그런 성인의 피해가 있었지요.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도 맞아요. 하고요. 또 이제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지금까지 아바맥틴유가 이제 그 이제 주사를 놨거든요. 예. 그러면 그 성분이 이제 솔잎에 들어가 솔잎은 2년마다 이제 한 번씩 땅에 떨어지잖아요. 예. 2, 3년마다 그러면은 땅에 떨어지면 그게 이제 썩으면 그 농약이 나와가지고 상수도로도 가고 논으로도 가고 밭으로도 아, 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먹으니까. 그렇구나. 아유, 걔나저나 이거 몇십 년 우리가 애써가지고 키운 낭들 아니까야. 이거 그러네요. 어떤 잘 활용해가지고 처리하는 네. 방법은 어신가요? 아니, 지금까지는 그냥 다급하니까 태워서 없애버렸는데 예, 예. 아니, 목재 50년, 100년 키우려면 이게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야 돼. 그게 선충이라는 게 쉽게 죽어요. 건 조금만 처리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가열 처리하든지 말리든지 해보면 죽어버리니까
이걸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걸 그렇게만 처리만 전처리만 하면은 가구도 가구로 다시 태어나고 데코로 다시 태어나고 테이블 같은 걸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한테 얼마나 유익한 그게 저기 자원이에요. 그렇죠. 빨리 그쪽에 연구 개발도 하고 그래서 100%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사님. 네. 그 재선충병을 잡으려면 근본적으로 네. 뭐 장기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간단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들은 저기 먹이체인 가지고 조정이 되잖아요. 네. 아시죠? 쥐가 많아지면 뱀이 많아지고 네. 또 뱀이 많아지면 뭐 땅꾼이 돈을 번다든가 또 독수리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천적을 사용하면 자연적인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생태에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데만 천적 주사를 미리 예방을 하든지 아니면 병이 걸렸으면 이거 주사만 놓으면은 거의 살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방법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소나무를 살리고자 네. 이렇게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이런 박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소나무의 미래는 밝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야 형전아 너 저 그 저 네. 핸드폰으로 이 그 당근밭 나 기계톱 그거 저 포는 거 그거 올려둬라. 네, 올리라, 나 사진 시간 나 찍어주고. 야 내블라 내블라. 나 작년에 소나무 거 20만 그루밖에 안 했죠 그걸로. 이리까지 갈 필요 이수각에 나가 저 홈쇼핑들이 포라블. 아 바로 포라블. 바로 포라블. 아 이기서. 그렇지 그렇지. 좋다 좋다. 아이고. 우리 그 제주도에 농어촌에 살고 계시는 우리 경로당의 우리 할머니들 잘 들었어 양. 오늘 이 전기톱을 사가시는 분들은 29,900원에 사고에 또 덤 보너스가 있어, 보너스. 바로 맹부산주에 따라갑니다. 덤으로, 야. 아직까지는 막 고자수다. 밥도 잘 먹고, 귀도 아직까지는 벌구고개 잘 걸어댕기고, 어디 부름시 시키면 부름시도 잘 하고, 야. 아직까지는 고자심에 오늘내로 이거 저기 와랑와랑 댓글 다시면은 29,900원 전기톱에 다가 김맹구 어르신이 바로 달려갑니다. 야, 오케이. 누나 이거 봅시다. 이거 막 올라옵시다. 느껴라. 아이고 자기는 전기톱 필요 없고 맹구 산치 필요하다. 아 근데 이 할망 나이가 아흔다네. 소량 빠지서 보겠나. 소량 빠지서 보겠나.